영화 같은 게 좋아. 그나마 다행이네. 자, 그나마 일단 좀 다행인 게, 영화를 시오리가 싫어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래도 비밀을 맞춰줘서 다행이네. 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 오늘 너무 피곤했어. 별로 좋지 못한 평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역시 게임이랑 현실이랑 달라. 현실에선 잘하는데, 왜 이러지? 자, 일단 세이브. 아카샤님, 분키리님, 아자아자 파팅님 어서오세요. 왕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요번 교훈은 좀 정보를 수시로 모으자, 뭐 요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낮춘 다음에 운동도 좀 해야겠다. 자, 보자. 자, 요번 달 6월, 7월, 8월에는 영화가 못 말린 낚시관, 코미디 영화, 그 다음에 콘서트는 아이돌이니까 적어도 8월까지는 시오리랑 영화관이랑 콘서트장에 가면 안되겠다. 오케이. 자, 일단 요런 식으로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운동, 잠깐만, 일단 회복 좀 하자. 네.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방송. 자, 스트레스를 낮춰주고요. 극사심 방송? 자, 운동을 해봅시다. 자, 내일부터 시험이군. 시험 보는 메뉴가 또 따로 있구나. 자, 일단 세이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연습 시합에서 이기려면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될지 아니면 부활동을 많이 해야 될지. 부활동일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자, 뭐 아무튼 시험을 보러 가봅시다. 자, 그래도 공부는 잘 시켰으니까 좀 잘하겠지? 자, 어학 잘 봤어. 좋아. 자, 둘째 날 수학. 망했네. 좀 힘들겠는걸. 자, 셋째 날 과학. 망했고. 얘는 어학밖에 못하네. 자, 사회. 좀 복합적으로 시켰어야 됐네. 자, 미술. 자, 망했고. 어학밖에 못하네, 얜. 네, 운동이나 부활동 둘 다 된다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운동 쪽이 낫겠네. 자, 시험 결과 발표 날. 자, 이 시험 결과에서는 이렇게, 자, 282등이네. 야, 역시 요시오 359등. 역시 끼리끼리 도네, 얘네. 자, 시오리가 7등이네요. 자, 시오리의 마음에 들라면은 시오리만큼이나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야, 이거 넘사벽인데? 등수가? 자, 뭐 아무튼, 역시 미호는 그래서 성적이 높고요. 자, 아무튼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운동을 열심히. 자, 오늘은 특활 연습 날이다. 자, 부활동에 나가줘야죠, 그럼. 네, 연애 시뮬레이션 희대의 악마녀 시오리. 자, 운동. 자, 주인공이 시험을 망친 걸 보니까 좀 과학이라던가 미술 막 요런 것도 좀 하고 싶긴 한데, 자, 일단 딴 거부터 하자. 자, 내일부터 뭘 할까? 자, 내일부터도 운동. 자, 운동 몰빵이다. 여름방학이군. 자, 여름방학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만 저렇게 성적이 낮은. 자, 여름방학 기념으로 한번 데이트를 잡아볼까요? 일단은 지금 7월 30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게 바뀌지 않은 상태인데. 잠깐만, 뭐라고? 키메라키 중앙공원이라. 유원지에서 8월에 나이트 퍼레이드가 개최되고 8월 6일에 마을에서 축제가 있다. 마을 축제라. 시오리는 축제를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축제라. 자, 뭐 아무튼, 자, 운동을 열심히 해봅시다. 네, 공부는 못하지만 운동으로 잘할 수밖에. 크림슨 큐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오리가 좋아한다고요? 양이 두 마리, 양이 세 마리. 축제를 좋아하는구나. 자, 그럼 데이트 약속을 한번 다시 잡아볼까? 자, 8월 2일이 됐고. 전화? 전화다! 누구지? 찰칵. 여보세요? 지렌입니다. 나 요시오인데. 이 남자가 전화했어. 자, 요시오, 우리 주인공의 절친이죠? 요시오구나. 시간이 있는데 왜? 그럼 지금 유한지를 좀 알아.
유원지로 오라고 하네요. 유원지엔 왜? 공심님 어서세요. 자, 갑자기 무슨 일일까? 할 수 없지 뭐. 일단 가보자. 아, 전화 오면 요시 오면은 전화가 옴. 근데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아무튼 휴, 겨우 도착했네. 들어와 볼까? 자, 요시오, 요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 녀석이 참 반전인 게 나중에 요 녀석도 여자친구를 만든다는 게 그게 참 놀랍죠? 유형 진영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시오 때문에 여자 전화를 못 받음. 자, 아무튼 날 부른 거야? 시오리랑 미오? 아니, 시오리는 괜찮은데 미오는 왜 불렀어? 미호도 미호 나름대로 이렇게 꾸미고 오긴 했네요. 뭔가 한 90년대 아저씨 패션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아무튼 무슨 아저씨도 아니고. 자, 나한테 고맙다 그래. 자, 시오리랑 짝꿍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 누구랑 탈래? 물어보네. 얘 좋은 애네. 자, 시오리랑 타고 싶어. 당연하죠. 좋아. 네. 아, 현재 주인공이 아는 애가 쟤네들 뿐이라서.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지금 아는 애가 레이랑 시오리랑 미오 요렇게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폭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정말 멋진 멋진 정말이었지. 자, 제트코스터 이런 거는 시오리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자, 당연히 시오리. 뭐야? 좋아하네? 의외네? 이 시오리라는 캐릭터가 막 연애물 좋아하고 로맨스 좋아하고 클래식 같은 거 듣고 막 귀여운 액세서리 좋아하고 공부 되게 잘하고 막 그런 완전 만능 모범생 타입인데 요런 거 좋아하는구나. 특이한데? 이런 거 보니까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다. 너무 재밌었어. 요즘 그 롯데월드 4시 이후에 가면은 4시 이후부터 자유이용권이 15,000원이던데 할인 행사 같은 거 하던데. 아, 놀이공원이 뭔가 좀 땡기는데? 자, 요번엔 유령의 집. 너 누구랑 들어갈래? 자, 당연히 시오리. 너는 미호랑 놀아라. 좀 무섭긴 하지만 들어가자. 자, 우리 요시오한테 폭탄을 맡기고 자, 요렇게 시오리랑 데이트를 즐깁시다. 나는 나와 연애한다. 네, 95년작 게임인데 이렇게 더빙이 다 돼있죠. 참 신기해요. 역시 좀 무서웠어. 요 게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94년에 일본에 나왔고 그 다음에 95년에 우리나라에 정발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풀 더빙이 있다는 게 참 의외인 게임이죠. 자, 오늘 즐거웠어 라고 평가도 나름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즐거웠어요. 자, 그래, 잘 가라. 너는 관심이 없단다. 자, 이제 우리도 돌아가야겠다. 그만 가자. 네, 낮은 게 더 대담합니다. 자, 용량.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나왔던 게임이라서 용량도 굉장히 적죠. 자, 아무튼 8월 6일. 바뀌었네? 자, 9월, 10월, 11월으로 바뀌었는데 미술관이 완성됐다. 미술관에서 유명 화가전 개최. 요거는 뭔가 미술부원인 막 그런 캐릭터들이랑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화가 러브 로맨스 영화네. 좋은데? 자, 그리고 콘서트는 락이죠. 자, 콘서트장 가면 안되고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오리랑 그 전에 갔던 데이트 장소가 영화관이라서 또 가도 될라나 모르겠어. 자, 일단 운동부터 하자. 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역시 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세이브를 한번 해주고. 영화관을 또 가도 되려나? 네, 미술관을 가자고요? 근데 시오리가 미술관을 과연 좋아할까요? 네, 쇼핑가요? 아, 하긴 쇼핑가에서는 그 막 귀여운 액세서리라던가 막 그런 것들을 파니까 쇼핑가도 괜찮을 것 같다. 미술관은 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그럼 약속을 한번 잡아봅시다. 요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막 어디 갈지 생각을 했다가 애초에 그 데이트 퇴짜를 맞아버리면은 또 답이 없는데? 자, 아무튼 어? 왜 이렇게 안 받지? 오케이. 자, 일단 전화는 받았고요. 저 지렌인데. 아, 미술관도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자, 지금 날짜가 8월 13일이니까 자, 이거 뭐지? 뭐 합숙 같은 건가? 자, 그러면 27일로 잡을게요. 일단 27일. 키메라키 중앙공원 떴네요. 자, 우리 시오리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키라메키 중앙공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중앙공원 일단 선택해 봅시다. 아, 수학 여행. 자, 이런. 자, 그날은 일이 있어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로 일이 있는 걸지? 자, 어떤 놈이랑 약속이 있는 거지? 자,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네요. 쟤 다음에는 꼭 불러내야지. 자, 이런 데이트 퇴짜를 맞았네요. 이런 젠장. 자, 내일부터 여름 합숙이군. 아, 합숙 맞네. 자, 수영부의 합숙이네요. 아, 로드 할까요? 자, 로드를 하면은 어디로 돼 있지 근데? 지금 8월 13일이고 8월 6일날 돼 있네. 이게 아마 그 운동을 한번 했었던 운동 한번 하고 바로 다음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일단 운동하고 조금 아까 따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일로 한번 잡아볼까? 다음 주말로? 아자자 파팅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웬 50개를 아무튼 파팅님 너에게 50보 다시 한번 별풍선 50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복귀하고 큰 선물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약속을 한번. 자, 시오리. 네, 수영장? 그러고 보니까 데이트 장소에 수영장도 있었지 참. 네, 같은 날로 다른 데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 볼까요 한번? 그러면 진짜 약속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있겠죠? 자, 8월 27일에 수영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자, 8월 27일날 수영장에 안 갈래? 뭐야. 자, 그냥 공원이 마음에 안 들었었나봐. 이럴수가. 데이트 장소가 마음에 안 들었었나봐. 자, 아무튼 같은 날짜에 수영장으로 약속이 잡혔네요. 이럴수가. 밥주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수영장을 좋아할란가 모르겠어. 세메이오님 어서오세요. 자, 내일부터 여름 합숙이군. 자, 합숙에 가봅시다. 자, 시오리랑 같은 분이니까 합숙에서도 뭔가 일 같은 게 있겠죠? 자, 합숙소에 도착했다. 자, 열심히 이벤트. 좋아, 요걸 기다렸어. 연습은 어때? 너무 힘들어서 따라하기도 벅차. 그렇게 힘들어? 그럼 여학생들은 힘들지 않아?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역시 뭔가 맞는 캐릭터야.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해. 그래? 단지 시오리의 실력이 굉장하기 때문일 거야. 그럼 열심히 해. 네, 전체 이용가 게임이에요. 시오리도 열심히 해. 전체 이용가 게임이긴 한데, 네, 레이무님 말씀하신 대로 막 목욕탕을 엿본다던가 막 그런 식의 이벤트도 있긴 한데, 자, 뭐 아무튼, 자, 합숙도 오늘이 마지막이군. 이거는 그냥 합숙을 갈 때마다 나오는 거구나. 자, 요게 문제가. 자, 이게 무슨 소리지? 샤워장에 누가 있나 본데.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뜨는데 여기서 문제가 들여다본다고 해도 이게 또 3분의 1의 확률이에요. 이 셋 중에 딱 하나만 여성이 있기 때문에 1번
자, 한번 첫 번째 거를 선택해 봅시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열애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1번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이 3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요렇게 있는데 자, 어디를 해볼까요? 네, 딱 봐도 실루엣이 1번이 여자 같다. 그렇긴 한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랜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찍는 수밖에 없어요. 네, 왠지 3번 같다. 1번이 여자 같다. 1번, 3번. 자, 그럼 1번이랑 3번 한 표씩 나왔으니까 자, 한 표도 나오지 않은 2번을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전. 자, 2번 가운데. 아, 역시. 자, 역시나 저의 찍기운은 아, 항상 이렇죠. 자, 악! 이봐, 자네도 들어올 텐가? 자, 이렇게 굉장히 좀 뭔가 무서운 어조로 말을 하고요. 아니요, 전 됐어요. 자, 큰일 날 뻔했네. 자, 아무튼 요렇게 자, 엿보기 이벤트가 지나갔습니다. 네, 아이, 노렸을 리가요. 한번 저의 운에 한번 맡겨봤는데 자, 뭐 아무튼 특활 연습날이다. 부활동에 가보겠습니다. 자, 요 그만둔다 메시지는 왜 자꾸 뜨는 거야? 자, 뭐 다음번에 합숙할 때는 꼭 정답을 맞추기로 하면서 자, 아무튼 일단 세이브. 너미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잠깐만, 운동 계속하다가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아니겠지? 자, 일단 운동 한번 하고 자,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스트레스를 아, 시오리랑 데이트 날이구나. 자, 수영장 데이트인데 한번 가봅시다. 네이트 지키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그럼 수영장에서 시오리를 기다려볼까? 자, 기다리던 수영장 데이트 날. 뭔가 기분이 나빠 보여. 늦게 왔나? 이봐, 시오리! 기다려! 역시 이런 꼴로는 같이 있을 수 없구나. 아, 이게 주인공의 용모가 그 스탯 중에 주인공의 용모가 딸려가지고 싫어하나 보다. 아, 이럴 수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자. 아, 완전 퇴짜를 맞았네요. 자, 수영장 데이트는커녕 아예 그냥 굉장히 기분이 찝찝한 상태로 바로 돌아왔네요. 네, 로드를 하자고요? 로드를 해도 이 용모가 지금 22라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로드를 해도 데이터가 지금 27일이잖아요 근데 로드를 하면은 아, 호감도가 떨어진다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데이트를 안 가는 것도 호감도가 떨어질 텐데? 어떡하지? 자, 일단 여기서라도 용모를 한번 가꿔볼까? 네, 50 정도만 돼도 충분. 그러긴 근데 지금 25인데? 자, 이거 아무리 가꿔봐야 데이트 날까지 못 채울 것 같은데. 자, 35. 요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자,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봅시다. 아이, 되게 까다로워 얘가. 무슨 얼굴을 따져. 자, 바뀌었네요? 30 이상인가 보다. 자, 시오리는 아직 안 온 모양이군. 좀 더 기다려볼까? 미안해.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자, 일단 요번엔 바로 퇴짜는 안 맞았고요. 아니야, 나도 지금 왔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 다행이다. 외모가 30 아래로는 좀 굉장히 못생긴 외모인가 보다. 이 게임에서 30 아래로 외모를 떨구면 안 되겠네. 자, 아무튼 그래, 안으로 들어가자. 네, 그런가 봐요. 수영복 어때? 자, 수영복 차림이 좀 뭔가 역시 90년대 중반에 나온 게임이다 보니까 뭔가 애매하네. 자, 선택지 나왔는데 자,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선택지를 택해야 될까요? 자, 아주 섹시해 보이는데 별로 안 어울려. 아주 귀여워 보여.
자, 요렇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요 시오리라는 캐릭터가 조용한 걸 좋아하고 연애물과 러브 로맨스 막 요런 걸 좋아하고 액세서리 같은 거는 좀 헤어밴드라던가 귀걸이 좀 귀여운 걸 좋아하고 뭐 요런 타입인데 아 귀엽다고 오케이 자 3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ABCD님 홈스007님 어서세요 정말? 오 야 정답이네 고마워 그치만 좀 창피한걸 오 야 매우 정답이네요 좋습니다 자 굉장히 좋아하는군 근데 이 게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이 히로인들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 홍조 띄는 걸 보면은 뭔가 어디 아픈 거 같아 자, 응. 또 연락할게. 이제 그만 가자. 자, 뭐 아무튼 요렇게 두 번째 데이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네요. 오, 좋아. 야, 외모를 30 아래로 떨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네, 호감도도 오르고 아우,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그나저나 요번 영화가 로맨스 영화이기 때문에 빨리 그 영화를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용모를 조금만 더 올리고 개념찬 조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신학기군 또 학교를 나가야 되는구나 자 9월 1일 가을이 됐네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아 외모를 100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아 하긴 레이 파티에서는 아무래도 못생긴 애를 싫어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 자 그러면 외모를 조금만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외모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역시 얼굴이 중요하지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란 말이 있듯이 외모가 중요하지 자 휴 이제 쉬는 시간이군 사키가 누구더라? 얘 누구지? 넌 누구야? 난 축구부 매니저. 아, 축구부 매니저. 딱 봐도 축구 좋아하게 생겼네. 근데 나한테 무슨 일이지? 너 착한 게 있더라. 나랑 전국 축구대회를 목표로 뛰어보지 않네? 아니, 어딜 봐서 끈기 있다는 말을 하는 거지? 고맙긴 하지만 난 축구에 별 관심이 없어.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네. 딱 선택지가 나올 필요 없이 바로 좋습니다 역시 나의 분신 네 아 레이에게 전화를 계속 걸면 레이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닌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날 과대평가한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긴 강제로 들게 할 수 없지만 생각이 바뀌면 한번 가볼게 기다릴게 그럼 안녕 자 좋습니다 일단 알아서 잘 거절했네요 뭐지? 요시오가 마음이 있나? 사키라고 했어 운동부의 아이돌이 너한테 웬일이냐? 아까 걔가 아이돌이었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 뭐 아무튼 특별활동 자기네 부에 들라고 뭔가 요시오의 낌새가 이상한데? 요시오가 사키를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눈치가 약간 없지 않아 있었네요 자 아무튼 용모를 열심히 가꿔봅시다 자 오늘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용모를 가꿔봅시다 자 중간에 세이브 한번 해주고 네 그러게요 요시오가 뭔가 좀 멍청해 보이네요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 자 외모를 가꿔주고 자 그러고 보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레이의 파티가 그러니까 친구들 다 초대하는 파티가 있는데 그 파티가 아마 그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동답게 메시지가 들어있잖아 들어볼까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자 로드 나 특별활동 날이었구나 못봤네 언제였지? 자 로드 자, 시오리가 있는 수영부에서 빠지면 안 되는데 자, 10일... 이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외모 가꾼 다음에 이 다음이었나? 여기였나? 아, 이때구나. 17일 날이었구나. 아, 오케이.
자, 특별 활동을 한다. 네, 말할 때 이빨 보이고 말하면 누구든 싫어할 텐데 걱정. 그렇긴 하죠. 자, 아무튼 시합인 날이었구나. 자, 시합 중. 이겼나? 승리. 웬일이야. 이제 운동이랑 부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제 이기네요. 자, 해냈어. 자, 시오리의 평가도 뭔가 올라가겠죠? 자, 내일부터는 뭘 할까? 자, 내일부터도 용모를 바꿔봅시다. 역시 현실이나 게임이나 외모가 최고죠. 자, 그나저나 이렇게 현실에서도 신경쓰는 것도 귀찮은데 이렇게 게임에서까지 이렇게 외모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참... 칙치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100 이상 뛰어놨으니까 이제 문제 없겠죠? 자, 이제 뭐 해볼까? 이제 운동 좀 하고. 자, 내일부터 뭘 할까? 여기서 일단 세이브한 다음에 다음번에 되면은 이제 데이트 약속을 영화를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나머지를 다 올려야 시오리랑 같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요? 야, 시오리 따라가는 게 정말 귀찮네.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번엔 과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과학을... 자, 이제 수업도 다 끝났군. 아, 피곤해. 자, 과당녀 또 등장. 아, 미안. 또 너야? 자, 얘는 뭐 매번 영화, 콘서트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 뭐야, 쟤는 두 번씩이나. 자, 아무튼 굉장히 뭐 항상 바빠 보이는 녀석이죠. 자, 오늘은 뭘 할까? 자, 이제 시오리랑 데이트 약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영화를 보러 가봅시다, 시오리. 그러고 보니까 설마 영화 바뀌진 않았겠죠? 11월까지였던 것 같은데. 자, 영화를 보러. 저 지레인데. 어떤 일이니? 자, 보자. 지금이 10월 8일이니까 요날은 부활동이 있고. 요날 뭐지? 시오리 생일. 그러고 보니까 생일이 있구나. 이날은 좀 신경을 써야겠네. 자, 일단 22일. 자, 영화관. 자, 10월 22일 날 영화관에 안 갈래? 오케이, 자, 승낙 받았고요. 자, 그럼 10월 22일 날 영화관 앞에서 만나기로 하자. 응, 알았어.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오케이, 일단 데이트 약속은 잡았고요. 자, 뭔가 되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나저나 바뀌지 않았겠죠? 자, 볼까 일단? 못 보네. 자, 일단 용모는 100을 넘겼으니까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과학을. 자, 과학에 증진합시다. 실패. 논두렁 원빈님 리하이요. 자, 러브로맨스 일단 그대로고 미술관이 생겼다. 자, 문제는 일단 시오리의 생일날 뭘 주느냐인데. 자, 일단 딴 거부터 합시다. 뭐 알아서 멈추겠지 얘가. 자, 오늘은 내 생일이다. 하지만 아무도 내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슬플 수가. 자, 이렇게 쓸쓸할 수가. 내 말을 그대로 해줘. 이 지렌이란 애가, 요 게임 캐릭터가 뭔가 아까부터 저랑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해줘. 자, 뭐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컨디션이 되게 낫네 지금. 자, 오늘은 문화재 날이로 문화재 날이로군. 난 뭘 하면서 보내지? 자, 여자애랑 같이 구경 다니까 요거를 또 섣불리 시오리한테 들이댔다가 싫어해가지고 호감도가 낮아지거나 막 그럴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번 한번 찔러볼까? 자, 그럼 누구한테 가져갈까? 당연히 시오리죠. 아, 근데 왠지 싫어할 것 같은데. 아, 한국은 수능이 있다면 일본은 여러 대학에서 계속 시험을 보는 거라 너무 바쁘다 하던. 그렇군요. 간지작살님 어서세요, 리아이어. 시오리. 같이 구경 다니지 않을래? 글쎄, 어떻게 할까?
이거